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17만 원에 네. 5%. 17만 원에 5%요? 예, 금요일 날 샀어요. 아, 금요일 날 샀어요? 예. 자, 금요일 날 샀는데 혹시 그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을. 예, 행보를 계속하고. 네. 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횡보라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아직은 저점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런 건 같은데, 네. 떨어지지 않고, 네. 어디 좋은데 편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볼게요. 예. 편입이 된다. 최근에 MSCI 주가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군요. 5월에. 예,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4월달부터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그죠? 예? 4월달부터 뉴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는 이제 4월 정도쯤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상 종목, 4월달부터 예상 종목이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이 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자, 일단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MSCI 지수에서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종목들이 모두 다 주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 보통 이제 항상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뉴스가 있으면 이 뉴스가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미리 선반영이 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 지금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그 전부터 아마 어느 정도의 그 기관 쪽에서 예측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계약 소식이 좀 있긴 했었죠. 이 머스크 쪽에서 계약 소식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세요. 이제 주가를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나서 대응하세요.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16만 원 정도 이제 손절가 잡아두시되 월요일날 그 주가가 반등 나오면 그냥 수익 지금도 수익이니까 월요일날 주가 반등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요일날 파는 거는 어떨까요? 월요일날 올라가고 화요일날 뭐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 나오면 이제 월요일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지면은 손절가는 16만 원 잡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월요일날 반등 시에는 저는 정리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겠고 만약에 혹시나 월요일날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면 손절가는 16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매수가가 17만 원인데 뭐 18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이렇게 보시고 저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